네, 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코나 1.6 터보 이고요 가장 기본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색깔은 지금 처음 보는데 꽤 잘 어울리네요. 약간 좀 그 크리미한 색깔, 크림 색깔 같은데, 네, 차에 이런 디자인이 달라져 가지고, 특히 보시면은 이 DRL하고 앞에 전조등을 쪼개 놓은 이 헤드램프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릴이 모양이 바뀌었죠. 좀 더 커져 가지고 전에는 각이 졌었는데 지금도 각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이그로시 그릴로 바뀌어 가지고 이런 크리미한 색깔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범퍼는 또 매트하고, 옆에서는 차이점은 거의 모르겠어요. 뭐 저쪽 휠 아치에 까맣게 들어간 것들도 그렇고, 네, 휠 디자인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드 리피터가 이쪽에 작게 붙었는데 LED 하나인데 엄청 밝으네요. 앞차가 룸미러로 이 차를 봤을 때는 잘 띄진 않을 것 같고 대각선 정도 차에서는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투톤 루프가 적용이 돼서 특히 이런 밝은 외장 색깔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런 검정색으로 루프를 칠한 게 참 잘 어울리네요. 겉에는 하이그로시 소재가 그래도 덜어 눈에 띕니다. 앞에 그릴을 시작으로 해서 사이드미러 캡이라든지 뒤에는 없네요. 그래도 램프류가 모두 LED로 들어갔는데 특히나 리어 뒤쪽 방향지시 등은 이게 지금 LED를 몇 개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광량이 엄청 밝으네요. 눈뽕 맞은 것만큼 밝은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코나 지금 디자인이 훨씬 눈에 더 띄긴 하네요. 연비는 복합 11.6입니다 예, 바뀐 코나의 실내입니다. 보시면은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 바뀐 게 제일 먼저 눈에 띄죠.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가 되게 커졌고 계기판도 이전에는 아날로그의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디지털 방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전체가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센터 페이시아는 쭉 보면은 눈에 띄는 변화가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충전을 위해서 포트도 있고요. 12V C가 잭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이쪽에 갔어요. 그래서 돌려서 바꾸는데 바꿔보면 지금 에코, 노멀, 스포트, 스마트, 그리고 여기에 락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는 이전에도 처음 론칭했을 때도 많은 편의 장비를 가진 고급 콤팩트 SUV라는 점을 내세웠었잖아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라든지 그리고 또 통풍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고요. 스티어링휠 열선도 들어가 있고, 카메라를 한번 보자면 지금 벽이 좀 붙어 있어서 제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겠는데 화질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라운드 뷰는 빠졌네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 버튼도 있고 컵홀더에도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네요. 먼저 보면 근데 뭐 전부 다 플라스틱이긴 합니다. 센터 아레스트는 확장은 안 되고 공간은 그래도 꽤 크고 램프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기능도 들어갔죠. 그래서 운전자가 조수석 시트를 이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송풍구도 동그랗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런 도어 패널을 만져보면 전부 플라스틱이고 이 암레스트 팔 닿는 부분만 인조 가죽으로 좀 감싸놨어요. 그리고 여기 팔도, 여기도 인조 가죽, 여기 인조 가죽, 나머진 전부 플라스틱. 이번에 그리고 코나가 흡차음에 개선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도어 패널도 그렇고 또 이 필러, A필러든 B필러든 이쪽에도 흡차음제를 집어넣었고 또 러기지 쪽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이라든지 이런 흡차음제를 보강을 많이 해서 주행간에 얼마나 좀 소음이 줄어들었을지 16일에 시승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2열은 송풍구는 여전히 없습니다. 수납 공간만 있고, 그리고 여기 충전을 위한 포트가 하나 생겼네요. 발 놓는 공간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발 밑에는 송풍구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등판의 백포켓은 운전석 쪽엔 없고요. 조수석 쪽에만 이렇게 그물망으로 네트로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나가 콤팩트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뒷자리에도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충분히 패밀리 SUV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릴게요. 제 키는 178이고 많이 어둡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헤드레스트는 한 단계로밖에 못 뽑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충분히 있고요. 주먹은 안 들어가고 손바닥 뭐 한 3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암레스트도 갖췄어요. 컵홀더도 두 개 있죠. 여기도 리어 쿼터글라스 쪽창을 좀 잘 뚫어놨죠. 그래서 후방 시야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시야 좋습니다. 창문은 원터치는 아닌데 내려보면 다 내려가네요. 그리고 이 벨트 라인이 좀 높긴 높은데 그래도 성인이 앉았을 경우에는 뭐 걸리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위시야도 소폭 걸리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열선도 두 단계로 켜고 끌 수가 있고 숄더룸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박 얹었을 적에 딱 인조 가죽을 쓴 건 여기랑 여기 뿐이지만 그래도 정확히 팔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가죽으로 둘러서 괜찮아요. 그리고 문은 좀 얇은 감이 있죠. 그래도 이 벽은 문고리 당기는 느낌 적당히 텐션 있고요. 하지만 도어 포켓을 보면은 도어 포켓은 PT병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과 급을 생각할 경우엔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위에도 또 작지만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은 좀 짧습니다. 보면은 제 키 기준으로는 요 정도 뭐 한 집게 손가락 정도는 모자르긴 해요. 그래도 뭐 체중 분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열선은 지금 켜보니까 엉덩이랑 등받이 모두 다 들어오네요. 가운데 자리 헤드레스트가 있잖아요. 헤드레스트가 양옆이랑은 좀 독특하게 꼭 망치처럼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얘도 높이는 얘도 마찬가지네. 이게 짧아졌네. 이게 전보다 좀 짧아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앉으면 지금 보이시나요? 룸미러로 봐도 이렇게 보이고 돌아봤을 적에는 약간 제약이 생기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 헤드레스트들이 좀 뽑혀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패밀리 SUV를 쓰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코나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이 달라진 건 없고요. 전동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린더로 올릴 수가 있고 지금 좀 깜깜하긴 한데 바닥이 그리고 2단으로 돼 있죠. 이 격벽과 밑에 또 구획이 나눠져 있는 이 스티로폼 잘 보이시게 좀 꺼내 볼게요. 하지만 이 바닥을 고정할 수 있는 버팀쇠나 그런 건 없습니다. 트렁크 바닥에는 이 판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또 여기엔 이제 타이어 펑처 키트가 들어갈 트레이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다들 차박 많이들 하시는데 이 이어를 접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놔 가지고 이거는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산타페 휠핑 때 보여드렸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데 일단은 2열 시트를 전부 폴딩할 경우에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이 눕기에는 잠자기에는 100이겠지만 그래도 뭐 짧은 시간 피크닉 가가지고 누워있거나 책 읽거나 하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2열 시트가 완전히 플랫하게 눕는 건 아니고 살짝 경사는 생깁니다. 또 위에 보면 얘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누워서 하늘 보는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시트를 접는 거는 이쪽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